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강원 내륙과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소나기는 한반도 약 5km 상공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면서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지상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로 인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서울 경기도와 일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오다가 모레 새벽에 그치겠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남쪽으로는 기압골이, 동해상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풍이 강화되어 모레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말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주 대기 중상층에서의 북반구 기압계 흐름을 보면 목요일 이후 바이카로와 일본 북부 지역으로 해서 저지 기압능이 발달하고, 한반도 북쪽으로는 한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주말 동안에는 그 영향을 받겠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보면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와도역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한반도 주변으로 대기 상층 발산력이 위치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하층 상승구역이 일치하면서 중부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 상하층 간의 강한 불안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지상 기압계를 살펴보면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야외 활동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토요일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